여러분들 오늘은 GT5에 새롭게 추가된 대형 이동수단 MTL 브리케이드 6x6을 리뷰해볼 거예요. 이 차량을 구하려면 첫 투여 탈선이라는 임무에서 얘를 훔쳐온 다음에 장비 훔치기 미션을 시작하세요. 지도를 보시면 스마일 모양의 체크포인트가 세 군데 있을 거예요. 목적지 와서 경비원들을 살짝 때려주고 지게차로 아이템 챙긴 다음에 프릭샵에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한테 75만 달러를 주시면 LSP 사업장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오른쪽에는 제가 일반 브리케이드도 가지고 왔어요. 일반 브리케이드 같은 경우는 워스톡에서 55만 5천 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차지만 생기기가 살짝 달라요. 일반은 뭔가 매끈한 느낌, 하지만 6x6은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죠. 아, 일반 버전은 위쪽에 태양광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일반 버전이랑 제가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개조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출발 차트 보시면 제가 훨씬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6륜 구동, 일반 브리케이드도 6륜 구동. 그리고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평범한 트럭 느낌인데 훨씬 더 뭔가 튼튼해 보이네요. 옆에도 이게 방탄 철갑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차에 6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신건이라든가 라이플 같은 걸 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한 대 때려볼게요. 에잇? 안 때려지는데? 잠시만 가만있어 봐. 근접 공격이 안 돼요. 어? 뭐지? 지금 그냥 차로 인식이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스타트 좋아요. 이 차가 굉장히 무겁고 느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힘있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벌써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원래 이런 차들은 핸들링이 안 좋은데 오른쪽 잘 돌아가요. 대형차 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돌아가요. 오른쪽 핸들링. 이 차량이 주행 성능 자체도 훌륭한데 진짜 성능을 보려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설탕 제조실. 내부를 보시면은 와이파이 금지. 이쪽에는 설탕 재료라든가 판매할 설탕이 모이고요. 여기 싱크대. 이쪽에는 뭔가 과학 실험실을 연상시킨 듯한 이상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울 있고. 얘를 도대체 어디에 쓴 거지? 이 풍선 또 뭐야? 그리고 저한테 75만 달러 뜯어갔던 그 아저씨. 이 사람 이름은 머트고요. 이 아저씨가 혼자서 설탕을 만드는 거죠. 알록달록한 약품들을 모아서 정말 맛있는 설탕으로. 이 내부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먼저 이 상자 여기. 이쪽으로 와서 보급품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얘한테 돈 주고 사거나. 6만 달러 일단 살게요. 다음에 여기 지도에 빨리감기 표시, 여기서 이 키를 누르시면은 머트한테 약을 먹여서 좀 더 일을 빨리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품이 한 칸 정도 찼는데 가치가 5만 4천 달러. 생각보다 보상이 적어 보이는데 일단 팔아볼게요. 5만 달러면은 금방 끝나겠죠? 참고로 쉽게 끝나지 않아요. 배달을 무려 5군데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흰색 포인트가 한 3개 나오는데 그중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떠나시면 미션 클리어. 이 설탕 사업 같은 경우는 돈도 조금 주고 미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덱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쪽에 명령 요청, 이거를 10번 하시면은 보상이 증가합니다. 복구 블룸, 메리웨더 조직을 방해하십시오. 확인. 제가 헬기를 타고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 근처인데 어디서? 어 뭐야 지금 아래쪽에서 뭔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자, 여러분들 이제 잡아봅시다. 사격 개시 발사. 여기 APC가 왜 있어? 여기 뒤에 뭐야? 이거 잡아 발사. 나이스샷. 이것도 부셔. 발사. 나이스샷. 전화 걸지 마. 바빠. 끝. 10만 달러? 어, 돈 많이 주는데? 아, 전화 걸지 마. 저의 팀원분들은 18,000 달러. 명령 요청. 풀타임 48분? 이거를 10번 하라고?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다면 밑에 운송수단 요청. 이건 뭔지 해볼게요. 덱스의 전이가 근처에 배달되었습니다. 원래 이쪽에 59만 달러에 팔고 있는데, 그냥 뭐 덱스한테 연락하면은 공짜. 그렇다면 이제 브리케드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의 설탕 공장 개조. 참고로 여러분들, 대형 이동수단 LSD 제조실. 이쪽에서 제조실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조실 업그레이드. 제조실 장 이거는 아직 못하고, 방탄장갑, 중장갑 달려있어요. 근접치레, 스파이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랩무기 같은 경우는 대형 스쿱 골라드릴게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한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메인도 있고, 어반 프랙탈.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티가 안나죠? 스킵.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캔디 레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스토브탑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포카라 화이트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달려있어요.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부터 큰 차들을 모아놓고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MTL 웨이스트랜더, MTL 소방차, 조벨트 팬텀 커스텀, 체르노버그, 테라바이트 룬 자바, 베럭스. 출발 세트 스타트 좋아요. 가자. 6륜 구동의 힘. 제가 이 작품보다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웨이스트랜더 저보다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다른 차들 저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웨이스트랜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붙고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여기서 바로 1등. 그렇지. 브리케드 1등, 웨이스트랜드 2등, 이작본 3등. 이 유리가 방탄인지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 카비 소총 MK2를 쓸 거고요. 17, 16발에 깨지고요. 16발. 그렇다면 천장에 있는 유리창 여기다가 1,
아이고 바로 뚫리는데? 여기는 방탄이 아니야. 다음에는 차량에 내고 들어볼게요. 홈런치를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9 49발에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앞에 램무기 이거로 다른 차를 박아보겠습니다. 하이 한번 갔습니다. 오 좋은데? 어벤져를 몸통 맞추게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보시면은 어벤져도 날릴 수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칸잘리 쳐볼게요. 준비하시고 칸잘리 굿! 출발 세트! 칸잘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브릭 6x6. 그 다음엔 제가 지뢰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2키를 누르시면 지뢰가 깔려. 체크 바로 이겁니다. 체크. 자 보시면은 타이어가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저희가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벤져, 이작본, 바피드 리버레이터, 메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덤프트럭, 파운더 커스텀, 브라바도 하프트랙. 출발 갑시다. 누가 제일 멀리 간지 스타트. 스타트. 오 잘 달려. 이작본 같이 갑시다. 어 아직 침수 안 됐어요. 침수 안 됐고 멈췄어. 아 어벤져 뭐야. 저희가 지금 돌부리에 걸려서 제대로 측정은 안 났는데, 자 1등이 덤프트럭, 그리고 공동 2등은 브릭이랑 작본. 다음에는 제가 이동식 작전본부랑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출발 세트 굿. 여기서 동시격을 이기면은 역사가 바뀌는 건데 아 안돼 안돼 지금 지고 있어요. 안돼 이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나쁜 사람들과 지나고 이런 나쁜 사람 이런 나쁜 사람 이런 나쁜 오프로드 스타트! 나와! 가자! 아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